나의 생각이나 나의 관점이 나만의 것으로 남겨져 있을 때는 움직이지도 않고 변화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양한 시선이 교차됐을 때 우리가 던지는 하나의 질문이 깊이를 더해가기도 하고 예상치 못했던 가능성들이 열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안무가이고 리서처이면서 예술교육가인 노경혜입니다. 무용창작 작업을 중심으로 작업해오면서 사운드, 시각예술, 영상, 디자인의 다양한 매체의 작가들과 함께 다매체 협업 프로젝트를 감독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린이, 또 성인, 장애인, 노인 이런 다양한 분들과 함께 예술교육 프로젝트를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저의 작업에서 예술 창작과 예술 교육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술 창작에서 찾은 방법론들이 예술 교육 안으로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예술 교육이 다시 예술 창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창작 작업은 안무가인 저 개인의 어떤 관점과 생각들을 구체화하는 것이라면 예술 교육은 대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이인지 성인인지 또 노인인지 장애인인지에 따라 그 대상이 누군지 바라보고 그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예술 교육의 주제와 또 내용들이 구상됩니다. 네, 리서치는 제가 안무를 해나가는 방식입니다. 컨셉을 정해서 그 컨셉이 구체화되는 과정이에요. 리서치를 하는 방식에는 처음에는 컨셉을 정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자료를 보기도 하고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또 사진을 찍거나 최근에는 영상 촬영도 합니다. 처음에는 몸의 움직임을 탐구하는 것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방식을 다양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림도 그리게 되고 또 글도 쓰게 되고 사진도 촬영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이 점점 더 저의 프로젝트를 다매체 협업 프로젝트로 이끌어가게 되었고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프로젝트의 특징은 안무 작업을 돕는 방식의 협업이라기보다는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의 주제 아래 각각의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업을 같은 방향을 향해서 찾아나가는 그런 프로젝트고 저는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또 감독하고 있습니다. 리서치 프로젝트를 제가 중요시하는 이유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과정을 밟아가면서 방법론이 발견되기도 하고 어떤 가치가 발견되기도 한다는 점이에요. 그런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제가 리서치를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의 존재함 때문이에요. 많은 예술가들이 결과물을 향해서 가고 저 또한 그렇지만 결과물 뿐만 아니라 결과물을 구현해내는 과정에서 존재하는 그 무형의 힘?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듣다 프로젝트도 어떻게 보면 교류하는 프로젝트예요. 우리가 교류해야 되는 이유는 제 생각에 여러 가지 시선이 마주하거나 교차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교류가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는 것이라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양한 마주함이 각자의 고유함을 더 극명하게 한다면 그런 방식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